Shoebox. "이번에 해외 각국에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온 유물 중에 발견된 이 의복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의복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의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왕실의 전담 의상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상의원의 책임자 어침장 조돌석이라는 인물의 발견입니다. 어침장 조돌석은 속히 의관을 정비하여 입궐하라는 주상 전하의 하명이시오. 국상을 끝내옵고 정식으로 곤룡포를 입게 되어오신 걸 겸하드리옵니다. 겸하드리옵니다, 전하. 겸하는 무슨... 우리 어침장은 그새 회춘이라도 한 모양이오. 국상 중에 몰래 장가라도 드셨나보. 망극합니다, 전하. 반갑다는 말일세. 형님께서 승하하신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구려. 내 비록 그대들에 몰려 왕위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아직 영 마음이 무겁소이다. 전하, 금일 벗어는 어찌하올지. 아하, 그래. 선왕께서 총애하시던 우리 영상에게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국상을 치르느라 모두가 수고하였는데 과인 혼자만 새 옷을 입는 것이 그러해 내 대신들에게도 관복을 한 벌씩 내릴까 하니 어침장, 그대가 좀 수고해 주게나. 전하, 망극하옵니다.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전하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시어 못 백성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차라리 중전 마마를 폐위하옵시고 새로이 중전을 맞이하시는 것이. 내 깜빡할 뻔했네. 어침장, 우리 중전에게도 잊지 말고 한벌 지어 올리도록 하게. 아주 고운 빛깔로 말일세. 탈복 의뢰를 준비해라. 무슨 일이냐? 아니, 어르신께서 일이 오늘 일이요. 아, 예, 그럼. 아, 이제 곧 양반이 되시면 입게 되시겠군요. 미리 경하드려옵니다. 경하는 무슨? 아. 그 밤사이에 회춘이라도 한 모양이구나. 뭐 그새 장가라도 들었느냐? 예? 반갑다는 말이다. 가자.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술 한잔 받으시죠. 어, 그래. 오늘 고생 많았네. 전하께서 용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야. 아, 어침장님께서도 술 한잔 받으시죠. 오, 그래, 그래. 오래 기다리셨지요? 어서 오거라. 그래, 명화라. 그래, 맨 그만치 못할까? 저희 소에는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냥 회포 좀 풉시다. 내가 산다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그럼 소에는 이만. 하여튼 그 분위기 망치는 게 멋있어. 아니, 이게 솔직한 말로다가 선왕때야 그렇다 쳐요. 아니, 다른 대신들은 싹 다 물갈이 하셔놓고 왜 그 어침장만 놔두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왜? 상놈이랑 같은 품계라 배알이 꼬이는 겐가? 천안 바느질쟁이 주제에 이제 1년만 더 채우면 종 6품으로 출륙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출륙이 뭡니까? 이 진짜 양반이 된다는 거 아니죠? 진짜 양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막말로 글도 모르는 놈이. 전하께서 총애를 하시니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니, 뭐 그렇기도 하지 마. 자, 들게나. 네, 뭐 술이나 한잔 하시죠. 자, 야, 네가 한잔 따라 먹어라. 그래. 우리 매야. 에이, 그 참 명품이라 이게. 한소르신,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런 망측한. 모르다 안 여자의 의복은 옷을 단정하게 가리도록 돼 있거늘. 에이. 아, 왜요? 난 그래서 이 집을 찾아온 건데. 아니, 이것도 천재 이공진이 만든 게냐? 미안하다.
그러게 왜 그러셨답니까? 속지 마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거? 어? 아 왜긴? 그 집 막내 딸내미가 몰래라도 내 옷을 입고 싶다길래 그랬지. 정말 옷 때문입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얼마 전엔 부촌 박대감님 외동따님의 머리까지 올려주셨다던데 그것도 숲속에서 말입니다. 이러다 도성내에 남아있는 처녀가 없어 왕비 마마까지 다 마시겠습니다. 뭐 왕비? 그깟 할망구를 뭐하러. 젊은 후궁이라면 모를까. 할망구라니요? 이제 겨우 스물 넘기신 분한테? 게다가 아직 사내 맛을 못 본 수처녀라 합니다. 에 뭐야 그럼? 그럼 아주 얼굴이 가구 아닌 모양이구나. 들리는 소문엔 양귀비 뺨치는 자색을 가지셨다 하옵니다. 됐다. 그 가게 깽값이라 쳐라. 여자라고 바지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망극하옵니다, 마마. 부탁드린 건 가지고 오셨는지요? 면복이 낡은 듯합니다. 소신이 하여도 되온데. 전하께서 새 옷을 내려주셨는데 저 역시 뭐라도 해드려야지요. 대신들 관복을 만드느라 바쁠 터인데 내 궁녀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에이, 그날 왜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자, 쭉쭉쭉쭉쭉쭉쭉쭉. 그거 낯설 도시 온 것 같지는 않고. 왜? 애처바이 옷 한벌 해주시게? 아내 그 도포 하나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 하는 김에 새로 받은 관복도 좀 고치고. 그 보시다시피 난 이런 것들 옷이나 만드는 몸이거나. 아, 아는데 아, 그냥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뭐랄까 좀 이렇게 그 다르게 보이게 말일세. 뭐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라. 다르게? 다르게. 사람의 키와 체격은 천차만별인데 그 관복의 크기는 하나뿐이라는 게. 응? 그럼 뭐 부대자루도 아니고. 아, 아름다움에 인내의 고통이 필요한 바. 이 단체에 사람이 옷을 입은 건지 옷이 사람을 입은 건지. 아니 그 소매를 숙달로 못 옷에도 기품이라는 게 있는데. 아 보시오. 이 얼마나 줬어? 저 대갈 장군의 어좁이시구만. 어좁? 어깨가 좁다는 말이야. 봉이라는 건데 그 평평한 가슴을 삼각산 봉우리 마냥 저리 불룩 섞게 해주니 이 봉이 아닌 뭐겠어? 이걸 발밑에 넣으면 키가 한 두 치쯤은 커질게요. 키높이 깔판이라고 하면 되겠구만. 아니 그건 뭔가? 아 보면 모르오. 이 고사리 아니오. 흔하디 흔해 발에 밟히는 것이 꼭 우리 신세와 비슷하지 않겠소.
너희에게 무슨 죄가 있더냐? 다 전하에게 환심을 사고자 무리하게 일을 시킨 나의 죄지. 어짐장. 송구하옵니다. 말은 소신 내일까지는 도저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도 그래도 아니 되겠습니까? 저 소신이 한 가지 방도가 있었는데. 야! 내 딸아이 옷을 이따위로 고친 놈이 바로 너냐? 이 얼마나 태도 없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옷이냐? 그러게 말이오. 맨날 헷갈려. 야! 네가 만들었다는 이 옷, 이것도 옷이야? 속치마까지 다 보이고 이것도 옷이라고 만들었냐고? 어? 이제 안 헷갈리고 좋게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라고 이거사? 옷에는 신분의 고하가 있고 규율이 있는 법이건을 이따위 천박한 옷을... 그 지금 천박이라고 했어? 천박하지 않아. 네 눈에는 이 옷이 고상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느냐?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큰 소리여 큰 소리가 큰일 날라고. 넌 나랑 궁에 좀 들어가야겠다. 중전마마께서 부르신다. 중전마마요? 응? 저놈이 이거 할 수 있겠어? 한번 믿어보시죠. 중전마마납시오. 저희가 그 침선장입니까? 예, 그렇사옵니다. 이자가 바로 말씀드린 이공진이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내 평생 그대 이름을 기억하리다. 할 수 있사옵니다. 소인, 할 수 있사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대만 믿겠습니다. 마마, 하나 이번 일은... 지밀은 친방과 수방 아이들로 하여금 저희를 돕게 하라. 예, 마마. 자, 뭐... 아니, 지금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신 것이옵니까? 전하의 옥체조차 배알한 적도 없는 자 아니옵니까? 아무리 법도와 절차를 무시한다 해도 겨우 하룻밤이라냐. 네죠? 이 자가 지금 감히 어디 무슨 짓이냐. 자, 진정들 하시고. 그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오. 아니, 그래. 면복이 뭔지는 알고나 떠드는 소리냐? 엠마, 너 진짜 저게 뭔지는 알지? 면복이란 국왕의 조군 지복이라 하여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고 정조와 동지, 조회 등에 착용하는 대례복이옵시다. 면복은 크게는 면류관과 곤복으로 구성되며 곤복은 다시 곤의 상, 중단, 패슬, 혁대, 대대, 폐오, 수말, 석으로 이루어지며 거기에 귤을 들어야 한다 되어 있어. 이때 의인은 청색과 흑색에 약간의 적색에 섞인 무늬 없는 얇은 비단으로 지어야 하며 어깨에는 다섯 발톱의 용을, 등에는 더 할까요?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천한 신경 쓸 거 없다. 내 이름은 알겠지.
어째 전에 입던 그것이 아닌 것 같군. 소첩, 전하의 의대가 낡아보여 급히 고치게 하였사옵니다. 미리 유나받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어쩐지 과인의 몸에 딱 맞는 것이 편해졌달까. 다 중전의 수고였구려. 저 자는 누구더냐? 못 보던 자로구나. 아, 그것이 아, 소인이... 의대를 손보는 데 큰 재주가 있다하여 소첩이 청연 침선장이옵니다. 전하의 면복을 손보게 시켰사옵니다. 솜씨가 좋구나. 어침장, 저자에게 짐의 사냥복도 만져보라 하라. 예, 전하. 재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옵니다. 그래. 기왕 할 거 빨리 끝내야지. 상전하납시오. 아니, 일을 시켜놨으면 돈을 줄 것이지, 응? 아, 이런 걸... 야, 전하가 하사하신 거면 똥기저귀도 영광이거든. 아니, 뭐 내가 그지 새끼도 아니고, 응? 하, 진짜. 야, 어? 야, 야, 이봐! 이놈 떨어뜨려서 못 쓰겠다. 내가 가져야겠다. 내 지난번 일로 두 분께 고맙단 말을 드리고자 이리 오시라 했습니다. 예. 드시지요. 예. 차 맛이 어떤가요? 입 마치 혀끝에서... 어찌 손자병법을 읽고 계시는지요? 저 책을 읽어봤습니까? 송구하옵니다. 근데 마마께서는 왜 남자들이나 읽는 병법서를... 여인이라 해 꼭 수만 놓고 살라는 법은 없지요. 사는 게 곧 전쟁이거네. 어침장. 예, 마마. 아니, 그렇습니까? 그것은 원래 삼국지에서 나온... 근데 소인,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읽었사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걸 병법에선 최선이라 하는 거겠지요. 맞사옵니다. 근데 현실이 달라서 문제죠. 아니,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 아니, 그러고 있으면 누구를 바보로 한다니까. 응?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나. 안 그렇습니까? 중전 너나 필세. 이를 지키게. 그대 말이 맞네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마. 상놈이 어디서 허락도 없이 글을 쓰느냐? 여기 있어, 나를! 바느질하기 참 좋은 손이구나. 이 늦은 시간까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친장님처럼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 몰라 몰라. 이놈의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양마, 그 전하께서 사냥복 신이 만들라고 하명하신 거 못 들었어? 아니, 남자는 궁에 못 들어가서 난리구만. 또 버선이나 줄까? 야, 이거는 받아. 이거 중전마마께서 내리신 건데 너 마음에 드는 처자 생기면 주라 하시더라. 어머, 이건 봉잠이 아니옵니까? 어디 마음에 든 처자라도 있으신가 보네. 소금질로 해보고. 자네, 네, 어서 오라. 아니, 바느질이라. 다른 두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것인지. 바늘이 들어갈 때는 자신의 혼을 집어넣고 나올 때는 정성을 다해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어치사님. 어침장이 좀 도와줘야겠네. 전하의 의대는 반드시 이 옷본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궁의 의대는 모름지기 법도와 규례에 의해 만들어진다. 네, 지금껏 세 분의 전하를 모셨으나 바뀐 것이라고는 중전마마의 가치 크기뿐이니라.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이 궁의 전통이니라. 이번에 네가 만들 전하의 사냥복도 이 법도와 저는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일단 양팔의 품은 과감하게 반으로 잘라내고 허리선은 협곡의 급류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날렵하게 흐르게 하며 사폭은 최대한 펼쳐서 편안하면서도 최대한 위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요. 게다가 용맹수... 아니, 이놈이 옷본도 없이 옷을 어찌 만드나 했더니 저렇게 그림으로 먼저 만드는구나. 자, 그럼 시작한다. 전하의 얼굴은? 용상? 용안. 전하의 손은? 용수. 어수, 어수. 그럼 전하의 발은? 족발? 족장, 족장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럼 전하의 거시기는? 왕자... 이놈이 이게... 거기가 어디라고, 이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이놈이. 이놈이 감히... 무슨 큰일이라고 이리 소란들이냐. 괜찮다. 다들 일어나거라. 저 아이는 누구냐? 경판대감의 여식이라 들었사옵니다. 이 아이를 궁으로 들라 하라. 오늘 저고리 빛이 참으로 고우십니다. 어머나! 청에서 유행한다는 저고리 아니옵니까? 옷이 아름다우면 무엇하나 젊음이 곧 아름다움인 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지요. 중전께서는 지압이 손길 한번 닿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하께서 병판대감의 여식을 걸로 부르라 하셨다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충전께서는 설마 이제... 말 조심들하게. 아직은 이 나라의 국모이시네. 허울뿐인 게 문제지. 마마, 길을 돌리올지.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기에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옵니다. 이건 전하를 위해서 칼을 들었던 손이고, 저것은 전하의 의대를 만들려 평생을 바느질에 매진해온 손이니라. 봐라, 아름답지 않더냐.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양반이 된다 들었네. 하긴 출신이 뭐 중요하겠는가. 주상 전하 또한 천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나셨거늘. 그렇지 않은가? 들었겠지만 곧 있으면 병판의 여식이 전하의 승은을 입게 될 것일세. 어침장 자네가 가래식 때 입을 옷을 만들어주겠나? 이 송구하오나, 이 소인, 전하와 충전 마마의 의대만을 만들 뿐이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르신 부탁을... 병판의 여식이 점차 새로운 중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난 이게 어떤 옷인 줄 알고 술을 썼느냐! 놔라! 소녀가 변상하여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니년들 몸뚱아리를 팔아봐라! 어디 살 수나 있나? 말씀이 좀 지나치신 듯하옵니다. 너니 미쳤네! 뭐냐 너? 오랭아, 걱정 말거라. 어디 천껏 주제에 감히 양반 앞에 나서느냐? 뭐? 천껏? 니들 오늘 잘 걸렸어, 니가. 응? 어? 니들? 어, 저기요! 저기! 저기! 잠깐만! 잠깐만 주고 가보세요. 아이, 이게 말씀 주세요. 니들, 어? 이분이 니신 줄 알아? 바로 상의원 나으리시라고. 상의원 나으리? 이거 뭐 부끄러워하시기는. 그 사내놈들이 바느질이나 하는 꼴이라니. 전하의 어침장이십니다. 좋다. 내 지금 니들이 한 짓은 눈 감아주마. 허나 내 이 귀한 옷을 망친 내 전녀는 가만두지 않을 터. 니년 몸뚱아리를 팔아 변상을 하겠느냐, 아니면 오늘 내 수청을 들겠느냐? 아, 나 참, 그 뭐 대단치도 않은 옷 한 벌 가지고 뭐 수청을 들라 말아야, 어? 그거 내가 대신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오? 이놈!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 가게인 그 대명당에서 파는 조화금이라는 최상품의 비단으로 만든 그런 옷인가 봅니다, 나으리. 조화금이란 예로부터 그 중국 광실에 진상되는 최상급의 비단을 칭하는데, 그 여기서 조화금의 조자가 우리 조선을 칭한다는 것을 이 나으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설마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아무래도 이건 이 모양만 같이 빛깔로 봐서는 뭐 보통의 비단 명주인 것이 아무래도 나으리께서 속으신 듯하옵니다. 뭐야? 신놈이. 그럼 짝퉁인 거야? 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소인, 궐에서 바느질한 세월만 30년이옵니다. 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이보겟을! 아, 막 속이 다 시원하네. 잘 들어라. 니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지 내 알바는 없으나 난 어침장이니라. 에헤이, 그건 양반 되신다면서요? 에헤이. 맨 양반들 옷만 지어주시다가 응? 직접 입을 도포함을 멋들어지게 지어 입으시면 와, 기분 째지시겠네. 우스우냐? 우습긴요. 그 표정 보니까 뭔가 있네. 에? 혹시 뭐 벌써 만들어 둔 거 아니에요? 어허. 굳이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지. 거 봐, 거 봐. 이 최고급 복색 비단에 내 소매는 아주 크게 만들 것이야. 나라면 거기에 소매는 줄이고 밑은 둥글게 퍼지게 만들 거야. 옷걸음에는 금색으로 수를 놓고 이 허리에 방울도 차고 말이야. 그 방울이 좀 촌스럽지 않나? 옷이라면 몰라도. 아, 내 옷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자, 그저 달 보이시죠? 눈 좀 감아보세요. 눈은 왜? 아, 일단 좀 감아보시라니까. 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상상해보세요. 아, 그 달빛처럼 노란 두루마기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천지 만물을 수놓고. 아, 동정 옆에는 무늬를 넣고. 거기다가 아주 크고 둥근 가세는 금색실에 구슬을 꿰어다는 거죠. 그리고 걸으실 때마다 보이는 안감은 마치 태양처럼 붉은색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달 위를 걷는 거죠. 그럼 아마 절구질하던 토끼들도 부러운 눈으로 어침장님을 볼걸요? 그 양반 되는 날 말하쇼. 이 몸이 옷 한 벌 쨍하게 만들어드리라니까. 자, 치마길이지에게 돌아서시지요. 뭐라? 다시 말해보거라. 어침장이라 했는가? 예.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야 할 걸세. 중전 못지않은 성대한 가래식이 될 터이니. 예. 이 양반만 되면 뭐하나? 그때도 지금처럼 쭉 가야 하지 않겠는가? 공장! 공장!
내 전하께 새 옷을 받아 답례를 할까 하는데 그대가 전하의 옷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황궁하오나, 마마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 어떠하올지. 무례하오, 마마께서 친히 청하시는데. 꼭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마마께서 직접 만드신다면 전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것이라면 버선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버선은 매번 다른 사람한테 하사하시니 다른 게 어떨까 싶사옵니다. 다른 것이라면 속옷은 어떠하오신지요? 망측하기시려 어찌 그런 걸. 마마와 전하께서는 부부 사이시온데 망측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그리고 마마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동안 소인 마마께서 주상 전하를 아련하실 때 입으실 새 옷을 한벌 지어 올리고 싶사옵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진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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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란이냐? 진장님 여기 있어. 이 자식이 근데 무슨 일인가? 혹시 전하의 속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지요? 뭐 내 거랑 뭐 다를 거 없네. 난 또 왕이 입으시는 거라고 어디 가운데 용이라도 한 마리 딱 있을 줄 알았구만. 어? 가래복이네? 자, 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게. 역시 어침장님이십니다. 바느질 이렇게 잘 만든 가래복은 처음 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바늘 땀은 반만 가셔도 되옵니다. 잘하고 계시답니다. 두 번째 바늘 땀은 반만 가시랍니다. 처음 보는 바느질입니다. 처음 보는 바느질. 아, 이게 소인의 돌아가신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이온데 반 당침질이란 것이옵니다. 뭐 사실 그 바느질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편한 바느질이 그 좋은 바느질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바느질로 사실 바느질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면서 나도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지요. 나도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지요. 제비꽃을 참 좋아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묘에 제비꽃을 많이 심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 주상 전하께서 멀리 사냥을 나가셨다 들었사옵니다. 마마. 뭔가 허전한 계획. 잠깐만.
영풍이요! 저는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어, 팀장. 이번 사냥복이 아주 태가 나는구나. 지금까지 자네가 만들어준 옷과는 사뭇 다른 듯하오. 그에게 과인의 다른 옷을 한번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에게 과인의 다른 옷을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옷을 만드는 손재주가 대단하구나. 야, 이거 봐. 사람들이 밖에서 너 옷 입어본다고 난리인데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이고, 사람 미적도 이 옷이 반응이 참 좋아. 어? 응.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 왜 거기서 나한테? 갑자기. 아유. 지미,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소인 역시 처음인 줄 아뢰옵니다. 흡사 항아리 모양 같으면서도 이리도 아름답다니. 다른 옷도 입어볼 수 있겠는가? 이런 모양은 처음 보옵니다. 어찌 소매가 이렇게... 풍성한 치마 선을 좀 보십시오. 화려한 그 단아한 것이 곱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역시 어침장일세.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의대를 만들었는가. 어떠세요?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지 않아요? 술 좀 놔주세요. 에이, 수 하면 우리 어침장님 아닙니까? 이리도 초라하단 말이냐. 전하는 어디 계신 게냐. 욕하라! 놓지 못하겠느냐!
중전 마마께서 하회와 같은 은덕을 베풀어 정이품 소위로 명하셨사옵니다. 전하, 오늘 병판의 여식과 가래를 올리는 날이옵니다. 신소를 옮기실런지요? 아니 되옵니다, 마마. 마마. 마마, 저 혹시 옷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혜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궁에 들어오던 날이 기억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전하 옆에 있는 게 꿈이었는데. 있습니까? 빨리 걷으라니까 안 걷고 뭐 하는 거야, 임마? 어?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뭐라고? 아니, 중전마마예요. 아, 그래, 고우신 분이. 이 인생이라는 게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다 사연이. 에이, 옷! 아이, 문 저쪽에도 있잖아. 에이. 그 하여튼 그 어린 나이에 지아비 손길 한번 못 받고 사시니 그게 통곡할 일인 거지.
뭐 소문에 의하면 첫날 밤부터 그랬다더만. 이건 전하께서 왕자셨을 때 일인데 세자빈 간택을 위해 궁에 들어와 있던 처자들 중에 한 명한테 전하께서 그만 꽂히신 게지. 형수가 될지 모르는 여자한테 꽂혔으니 돌아버릴 일이지. 근데 그걸 안 선왕 전하가 어쨌는지 알아? 아바마마, 우리 아우도 이제 가래를 올릴 나이 온데 간택받지 못한 처자들 중에 하나를 내리심이 어떠시올지요? 선심 쓰듯 동생인 전하께 그 여자를 줘버렸다더라고. 닦아놓고 너라면 아무리 좋아하던 여자라도 마음이 가겠냐? 게다가 소방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 어린 년한테 그런 꼴까지 당하셨으니. 야, 그리고 영의정이 병조판서 딸을 왜 후궁 자리에 넣은지 알겠어? 다 마마를 쫓아내고 소위 걔를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거지. 너는 어째 나이를 들어서도 저런 새파랗게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제1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게냐? 그저 새로운 아이에게 손님들이 몰려 아나무인이 되면 더 어리고 예쁜 동기 아이들을 내보내 빼앗으면 되는 것을. 그럼 새로운 아이도 저에게 복종을 하고 더 어린 동기 아이들도 제 눈에 들어야 좋은 손님을 만나 머리를 올릴 수가 있으니 다들 저를 극진히 모실 수밖에요. 아니 왜? 별로야? 아니 그런 것이 아니오라. 홍상궁. 예, 전하. 비켜보게. 너 이 천안년이 감히 전하께 꼬리를 쳐? 마마! 마마! 고등하십시오, 마마! 마마! 당장 벗거라! 이제 일어나서 고등하십시오, 감히! 내 인연 이게 무슨 짓이냐! 멋들하는 게냐, 인연을 막! 어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오. 그대가 중전마마의 옷을 만드는 어침장이 아니오. 이 맞사오나,
송구하옵께도 소인 그런 의대를 만들진 않사옵니다.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듯합니다. 건너마을 기방에 가면 소문난 침선비가 있다던데 그리 가지요. 이러니 손님이 없지. 이제 어친장도 한물 갔나 봅니다. 어르신, 놈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옵니다. 이공진이 몰래 궁에서 옷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삼, 사대부란 자들은 참으로 할 일이 없는 자들인가 보. 한낱 여인네들의 옷차림을 가지고 상소나 올리고 말이야. 한낱 여인네들이 아니옵니다. 지금 홀 안팎에서 많은 여인들이 내명부의 법도까지 어겨가며 옷의 예법을 문란하게 만들고 있사옵니다. 여인네들이 예쁜 옷을 입겠다는 게 뭐가 문제요? 사대부의 여인들은 중전의 옷을 따라하느라 사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곧 청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당도할 터인데 그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찌하겠사옵니까? 그대들의 목적은 옷이 아니라 중전의 폐위 아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는가? 똑똑히 기억하옵니다, 전하. 소신, 처음으로 만든 의대가 바로 전하의 의대였기 때문이옵니다. 맞아. 돌아가신 형님께서 세자로 책봉되던 바로 그 해였지. 하루는 형님과 점심술을 함께 하게 되었고 한참 고기의 맛이 들었던 나는 보모에게 갈비를 달라 했지. 헌데 말이야, 이상하게 주질 않더라고. 왠지 아느냐? 내 형님께서 먼저 먹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지. 자신이 세자란 걸 알려주려고, 지존이 되리란 걸 알려주려고 말이야. 그렇게 모든 고기를 못 먹게 만드신 형님께서 딱 한 조각만은 남겨놓으시더군. 그리고 내게 뭐라 하셨는지 아느냐? 너 먹어? 내가 어찌했을 것 같나? 권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그 사냥복을 만든 놈이 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지. 영의정과 그 사대부 놈들 소리 안 내 들을 거 없다만 궐의 기강에 대한 얘기라면 다르지. 허나 내 굳이 나설 일은 아닌 듯하고. 어침장, 그대가 알아서 하도록 하라. 내 다시 자네가 만든 옷이 입고 싶은데. 어쩌자고? 기생들이나 입을 법한 이따위 천박한 옷을 만드는 겐가? 천박이라뇨? 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것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 아니오? 여기는 전하의 의대를 만드는 상임원일세. 그럼 내가 만든 전하의 사냥복도 천박한 겁니까? 내가 이 상임원의 허중장일세! 지금 이후로 또다시 내 눈에 궐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저런 천박한 옷이 발견될 지에는 어명으로 어미 다스릴 것입니다. 아니 그 이쁘기만 한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전하의 명임에다. 뭣들 하느냐? 어서 쓸어내지 않고!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신들이 당도할 터인데 이번에도 윤허를 받지 못하면. 명상의 말은 오랑캐가 인정하지 않았으니 내가 아직 왕이 아니라는 게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선왕께서도 용상에 오르셨다 한들 우사가 없다는 핑계로 청황제의 윤허를 받지 못했사옵니다. 아래웃기 황공하오나 청에서는 전하의 출신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 있사옵니다. 이번 청의 사신을 맞이하는 진연에서는 중전의 자리에 소위 마마를 올리시는 것이. 이 나라가 조선의 나라요, 청의 나라요. 전하! 영의정 그 늙은이를 내 언젠간 반드시 육신을 낼 것이다. 육신을! 내 궐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궐 안에서 단 한 가지도 내가 쓴 적이 없었느니라. 이름 없는 불안 포기조차 아버님과 형님의 것이었을 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심지어 중전조차도 말이다! 내 왜 중전을 멀리하는지 아느냐? 내게 중전은 형님이 남겨준 고귀한 점과 같았거든. 근데 중전이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상에 올랐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 많은 문무백관들을 갈아치웠지만 너만은 남겨둔 이유를 아느냐?
너는 내게 처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준 자였느니라. 진정 제자리옵니까, 아버지? 전하께서 유언하신 일이옵니다. 이번 진연에서 여기 이 중전의 자리는 마마의 자리가 될 것이옵니다. 들었는가? 자네가 조선 최고의 어친장 아닌가? 그곳에 모인 어떤 여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할 걸세. 에마, 너 정말 등청 안 할 거야? 헐, 안이나 밖이나 죄다 진연날 옷 맞춘다고 난린데 정작 나라의 안주인께서 비단 손수건 하나 못 지시니. 아니, 그리고 영의전 그놈이 그 진연에 소희를 데려와가지고 청나라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소희가 중전이 되면. 예, 공진아. 소인, 마마께서 진연에 입고 나가신 옷을 만들게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진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진,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는 겁니까? 소인, 반드시 모두가 마마께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드리겠사옵니다. 모마오, 어서 가시게.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색과 모양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내라도 마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사옵니다. 칠수젤 아이들을 들라하게. 마마.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인이 만들 의대 지금껏 없던 모양이라 정확함을 위해서 소인이 직접 지수를 재어야만 하옵니다.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옥제의 손이 닿아서는 아니 될 것일세. 소신, 잠시 옥체에 손을 대겠사옵니다. 지수를 잴 때는 몸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좀 있으면 온다니까? 아니 뭐 여기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까? 너 어째 나한테 대드는 것 같다? 제가요? 뭐 대들기는 뭐 어허 이놈들 참.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눈을 한번 감아보거라.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 아니다.
내 이 저 잠깐 지나다가 술이나 한잔 하려고 들렀네. 이런 천한 곳에서도 술을 드십니까? 소인, 어침장님 볼일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이게 다 자네가 그린 건가? 나가세요. 설마. 세상에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진정 모르겠는가?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마마는 자네로 인해 마마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얼마나 더 위험해진답니까? 이미 진현장엔 중전 마마의 자리조차 없거늘. 그 소인과 뭔가 하는 여자가 마마의 자리에 앉을 거라 합니다. 말해보세요. 이보다 더 위험한가요? 소인이 마마를 위해서 만드는 이 옷들이! 난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며칠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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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만든 자 제가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곳에 모인 어떤 여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할 걸세. 평판의 여식이 점차 새로운 중전이 될지. 그때도 지금처럼 쭉 가야 하지 않겠는가? 퇴청 하실 시간이 옵니다. 어떠냐? 네가 보기엔. 어침장님께서 만드신 것을 소인이 어찌 감히. 그래, 알았다. 그만 나가보거라.
이보게, 그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없었던가? 어디로 갔는지는 소녀도 모릅니다. 계시온지요. 이런 것이었구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름답다 했더냐? 그렇사옵니다, 어르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그토록 아름답더냐? 예. 진연이옵니다.
뭐 하는가? 어서 고하지 아니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중전마마 납시오. 오늘 중전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구려. 너희가 조선 최고의 어팀장이 만든 옷이란 말인가? 마마께서도 그따위 천박한 옷이 입고 싶으신 겁니까? 뭐라? 기방에서만 올리던 천한 손재주로 어디 근본도 없는 그런 옷을 만드는 놈에게 올려 궁의 기회와 법도도 무시한 채로 그런 놈만 감싸고도는 중전 마마가 그리도 부러우신 거냐 묻고 있는 겁니다. 소인, 이제 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마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떠나다니요? 궐 밖에 이놈의 바느질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도 성화라. 네, 오늘 내전에 좀 들러봐야겠다. 중전 마마께 말씀이 옵니까? 언젠가 소인께 꿈이 있느냐 하문하셨지요.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인,
마마님을 만나고부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마마님과 함께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소인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인, 이제 다른 꿈을 꿔볼까 하옵니다. 부디 마마께서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강령하십시오. 주상 전환합시오. 솜씨가 좋아 소첩이 의대를 부탁하고 있었사옵니다. 소인, 이만 물러나 보겠사옵니다. 아무래도 궐한 단속을 좀 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온데 지난번 전하께서 사냥을 나가셨을 때 젊은 침선장 하나가 중전마마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갔다 하옵니다. 이름이 아마 이공진이라고 하던가. 게다가 얼마 전엔 중전마마 깨워서 궁녀들을 모두 물리시고는 그자에게 직접 치수를 재개하였다는 망측한 소문까지 있어옵니다.
기분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카도 탄압 때문에 중전이란 녀석아. 보고 있으면 내가 중전의 마음이 헤아려진다는 것이다. 어찌자 내 그자가 만든 용포가 입고 싶구나. 근데 그자가 요즘 중전 때문에 바쁜 듯하니 차제 자네가 좀 대신 만들어줘야겠다. 마치 그자가 만든 용포처럼 누가 봐도 아주 똑같이 말했어. 그리고 그 용포는 영의정이 바친 걸로 했으면 하는데. 많다길래 안감에 삼베를 대었으니 편하게 입을 수 있을게야. 고맙습니다. 너 이러다 가게 망한다. 엄마! 중전이 어여삐 여기는 자라 하여 내 믿고 옷을 만들어 올리라 하였는데, 아니 글쎄 그 옷 속에서 독이 묻은 바늘이 나오지 않았겠소? 다행히 우리 어침장이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저희가 만든 것이 분명하옵니까? 그러하옵니다, 마마. 아니옵니다. 그 제가 만든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만든 옷이라면 분명 그 옷에 고사리 문양이 있을 것이옵니다. 없사옵니다. 전하, 다른 옷도 확인해봐야 공평치 않을까 하옵니다. 어찌 있습니까? 소인이 살펴본 바 없사옵니다. 내 곰곰이 생각해보았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어느 당파에 속한 자도 아닌 일개 바느질쟁이가 어찌하여 일국의 왕을 죽이려 한 것일까. 그러던 중 중전과 저자에 관해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소? 중전, 설마 저놈과 한패였던 게요? 그래서 지금 저놈을 감싸고 있는 것이요? 말해보시오. 소인 혼자 앉으시옵니다.
감히 마마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그랬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말해보시오. 저게 사실이오? 사실이냐 물었어! 서처. 마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옵니다. 서처. 처음 듣는 일이옵니다. 과인이 괜히 중전을 의심한 것 같소. 가보시오. 니놈이 혼자 버린 일이다. 똑바로 고아가라.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영의정이냐? 제발 그만하십시오. 아직도 거란에 전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왕이 되지 않길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소첩이 간택되던 날 선하께서 선왕전하를 쳐다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전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우린 불쌍합니다. 지금 이런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전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소첩이나. 진준! 선하께서는 비겁합니다. 이놈은 짐을 시해하려 하였으니 국법에 따라 참형에 처하라. 정성. 어침장님처럼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역시 어침장님이십니다. 수 좀 놔주세요. 수 하면 우리 어침장님 아닙니까?
팀장님 손을 보면 그냥 좋았습니다. 저만큼 바느질에 상하고 망가진 이 손에 팀장님이라면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용포 팀장님이 만든 겁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만 했다. 충전 마마의 의대를 만들지 말았어야만 했어. 저라면 그 용포 밝은 비단으로 지었을 텐데. 나의 그 오만함. 바로 그 오만한 옷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의 오만한 옷들이 아닌 어짐정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너희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랬더냐? 난 그 더러운 똥을 피할 수 없어서 평생을 먹어야만 했다. 평생을 바느질 하나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근데 내 놈이 죽을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치려 했어. 바로 이 손으로 바꾸고 싶었던 내 꿈, 내 인생을. 그래서 뺏겼습니까? 내가 바로 어짐정이다. 조상 전하의 의대를 만든 바로 그 어짐정이란 말이다. 어짐정님 손에 하는 옷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잘 들어라. 이 세상엔 네 옷이 풀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공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내 손으로 이 세상에서 모조리 지워버릴 것이다. 어짐장 조돌석은 헌대왕 시절부터 3대에 걸쳐
왕실의 옷을 만들어 온 공이 큰 화. 이에 종육품의 벼슬을 내리니 정근토록 하라. 마마. 내다 버리도록 하게. 마마, 이곳은 어찌하올지. 옷걸음에는 금색으로 술을 넣고 이 허리에 방울도 차고 말이야. 그 방울이 좀 촌스럽지 않나? 옥이라면 몰라도. 아, 내 옷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이 최고급 옥색 비단에 내 소매는 아주 크게 만들 것이야. 나라면 거기에 소매는 줄이고 밑은 둥글게 퍼지게 만들 거야. 양반 되는 날 말하죠. 이 몸이 옷 한 벌 쨍하게 만들어 드리려니까. 생각해보니 어침장님이 말한 옷이 더 아름다운 것 같소. 들어가시지요. 올해도 아니올 모양입니다.
아니다. 전하께서는 나만은 반드시 부르신다 하셨다.